온몸이 쑤시고 지속적인 통증이 있지만 검사에도 명확한 원인이 나오지 않아서 자칫 꾀병으로 오해받는다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섬유근육통이라는 병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매년 1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재활의학과 정진석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근육통 하면은 뭐 흔히 좀 쉽게 접하는 질환인데 이 섬유 근육통은 조금 낯설거든요. 이게 어떤 질환이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아, 섬유 근육통이란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시죠?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만성 통증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원을 살펴보면 근육과 근육에 관계된 조직에 나타나는 통증을 말합니다. 섬유 근육통이란 특별한 이유 없이 적어도 3개월 이상의 만성적인 광범위한 근골격계 통증과 뻣뻣함을 보이며 압통점이란 특수한 부위를 누르면 압통을 느끼게 되는 증후군을 말합니다. 이때 섬유근육통에서 근골격계 통증은 보통 근육과 관련된 통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 온몸을 두드려 맞은 것처럼 뻐근한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증과 뻣뻣함 외에도 피로, 수면장애, 관절 통증, 두통, 우울증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증상 자체가 만성 피로, 과로, 신경성 질환과 비슷하기 때문에 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진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보통 몸에 아픈 곳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가게 마련인데요.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잘 몰라서 방치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그 섬유근육통이란 진단 자체가 3개월 이상의 전신의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면서 다른 통증을 일으킬 만한 1차적인 원인이 질환이 없을 때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진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최소 3개월 이상의 증상이 지속되어야 하고 기본적인 검사들이 필요한데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검사에는 유사의학적 검사, 혈액검사, 엑스레이와 같은 영상의학적 검사들이 포함되는데 앞서 말했다시피 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증상이 한 3개월 이상 유지가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섬유근육통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겁니까? 예, 한 가지 명확한 원인이 섬유근육통을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섬유근육통 환자들은 정상인이 통증으로 느끼지 않은 자극도 통증으로 받아들여 대뇌 통증에 관여하는 여러 부위가 활성화된 소견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중추신경계에서 통증을 받아들이는 센서가 예민해지면서 따라서 온몸에 통증을 느낀다는 가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즉, 그 통증이 신경을 통해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증폭되어 정상인에 비해 심한 통증을 느낀다고 추측합니다. 이렇듯 통증에 대한 신경계의 지각 이상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로 이 섬유근육통에 발병하는 연령대가 따로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정확한 대규모 통계 자료는 없지만 보통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발생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대에서 50대 여성의 유병률이 약 한 2% 정도지만 60세 이상에서는 거의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섬유근육통 자체가 우울증이나 걱정,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인 상태를 동반하기 때문에 여성에서 좀 더 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 젊은 층도 늘어나는 이유라 생각됩니다. 근육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스트레스 쪽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섬유근육통 구체적으로 증상이 어떤지 아까 전에 이제 근골격계 통증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럴 때 어떤 병원을 찾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속적인 뭐 근육통이나 뻣뻣함, 뭐 피로, 수면 장애가 있을 때 일단 의심을 해봅니다. 보통 통증을 진료 과목으로 다루는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등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텐데요. 제가 재활의학과 의사라서 그런지만 다른 질환을 감별하는 데 있어서 재활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단에 있어서 의사의 신체 검진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전신에 대칭적으로 퍼져 있는
18군데의 자극점을 눌러서 11군데 이상의 압통점이 있으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섬유근육통은 한 번에 진단되는 것이 아니라 근육통을 일으킬 만한 관절염이나 심폐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척추협착증, 말초신경염 등을 동반하는 질환을 배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활의학과 의사가 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간략하게 이 정신적인 문제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섬유 근육통을 동반하는 다른 질환도 따로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좀 더 자세히 짚어 주시죠. 아, 네. 섬유 근육통은 만성 피로증후군, 과민성 대장증후군, 편두통 및 우울증이나 수면장애와 같은 다양한 정신질환과 같은 병들이 서로 중복돼서 나타나는 만성 통증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감염증과 같은 내과적 질환, 수술, 수면장애 등에 의해서 유발되기도 하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서로 동반이 되거나 중복되고 서로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서로가 원인 또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잘 감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섬유근육통이 아무래도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좀 방치하는 경우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방치할 때는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을까요? 사실 아직까지는 장기간에 걸친 예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적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며 완전한 완치는 힘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치할 경우에는 통증에 대한 역치가 낮아지면서 증상이 더욱 악화되고 수면장애 피로감 등이 악화되면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섬유 근육통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나요? 일단 뭐 정확한 진단이 당연히 우선이 돼야 되겠고요. 환자에게 병에 대한 인식을 시키면서 치료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 약물에는 이런 삼환계 항우울제, 진정제, 소염제, 근위환제, 뭐 가바펜틴이나 프리가발린이라는 등의 약물을 시도합니다. 아울러서 약물 치료뿐만이 아니라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도 주요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섬유 근육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뭐 평소 좋은 생활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잘 먹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결국 섬유 근육통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증을 줄이고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요법,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정신치료, 수면장애와 기타 증상을 호전시키는 약물치료가 예방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너무 무리를 하면 안 되고 수면에 문제가 없고 통증과 피로가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운동의 강도는 그 운동을 하고 나서 근육통이 1시간 이내로 사라지는 정도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질환이 좀 방치하기 쉬워서 더 무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평소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대 구로병원 재활의학과 정진석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는데 이렇게 원인도 알 수 없는 병들, 좀 불명확한 병들 때문에 재산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운동도 운동이지만 스트레스와도 연관이 많다고 하니까 평소에 좀 마음 편안히 갖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평소 예방 습관 중에 가벼운 운동이 무엇보다 좋다고 말씀해 주신 만큼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운동을 생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